네, 오늘 첫 소식은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재판에 박창진 사무장이 법정에 나와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는데요. 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현 기자. 네,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자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를 폭로한 박창진 사무장이 오늘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박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치고 폭언을 했으며 나도 맞은 적이 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또 회사를 위해 19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아주 치욕적이고 모멸감을 주는 행동으로 JFK공항에서 저를 한번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저와 동료들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려 다음에 더 큰 경영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사무장은 병가를 마치고 어제 50여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는데요. 여전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고 증언 도중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 즉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법원에 요구하게 되는데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항로 변경 혐의의 입증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중 처벌이 가장 무거운 혐의가 항로 변경으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이 구형을 하면 변호인의 최후 변론에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최후 진술로 오늘 공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통상 법원은 결심 공판을 마치면 2, 3주 뒤에 판결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동영입니다.